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필리핀의 리잘주 비낭 오난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네. 김태현, 홍영옥 선교사님 네 분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아, 이 자리에 오늘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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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일정과 방송 일정이 다행히도 딱 맞았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나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고 네. 또 약도 좀 받아 네. 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오게 됐는데 우리 제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죠. 예. 그래도 오늘 방송 일정에도 잘 맞아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아, 너무 뵈서 반갑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 이루시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홍영 선교사님 그 네. 사역하시는 그 리잘주 비낭오난 지역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아, 어떤 지역이죠? 네. 아... 필리핀 지도를 보면요. 네. 가운데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바다처럼 아주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호수를 보는 많은 분들은 이거 바다 아니었어요? 바다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그 사이즈가 커서 마치 충청북도 크기의 호수라 그럴까? 그만큼 큰 호수예요. 그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는데 그 첫 번째 세워진 마을이 비낭오난 마을이에요. 네. 네, 저가 살고 있는 이 비낭오난이라는 지역은 더 많이 가난한 집도 벽도 별로 없는 그런 얼기설기로 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저희 교회와 센터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갈릴리도 원래 호수인데 바닷가라고 네, 저희가 네, 알고 있듯이 아, 그런 아, 마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필리핀에서 가장 큰 호수인 라구나 호수. 아, 상상하면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은데 네. 아, 김태현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역지는 오히려 극심한 빈민가 지역입니다. 칠찬 미러클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요.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라구나 호수. 이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호숫가에 가장 먼저 세워진 마을 비낭오난. 이곳은 극심한 빈민가 중 하나다. 금세라도 허물어질 듯 엉성하게 세워진 집들 사이로 오물과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악취 가득한 폐수가 곳곳에 흐른다. 이런 환경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자라는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시설은커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무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내외.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엠마빠. 헬로. 오 엠마. 김태현, 홍용옥 선교사 내외는 이 아이들에게 제2의 부모가 되어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 선교사 내외가 품고 있는 제자 아이들 집도 한결같이 어려운 모습들이다. How many family live in here? How many? I'm 10 person. 10 person? 10 person. 와우. 여기서 10명이 산대요, 10명이. 가구는커녕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 좁은 공간 안에 10명의 식구가 뒤엉켜 지내는 안타까운 상황. What is the problem? There's no problem here. No problem. No electric. Do you have some water? 기기 No water? No. No pipe. No. No water, no electric. No problem. No. Wow. 이게 왜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해줘도 주여 어떻게 더 나아질 희망조차 품지 못한 채 아이는 이 가난과 어려움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너무... 제가 죄인 같아요. 이 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지? 제자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겪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꿈이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현실. 꿈이 없어.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You surely the difficult life, okay? But you do not give up your life, okay? Yeah. Okay. So if you enter college, okay? Sure. Yes. And study hard. Okay. And graduate college, have to take a job, good company, okay? Wake up your house, right?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살피시어 안젤라가 주님 안에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한다. You will see this house so very difficult situation. But give to wisdom, do not give or God protect her. So Angela going to forward and do not give your Angela life. God is my God is mine. God is my protector. Protector. Yeah. Yes. Sure. And he will not leave me. Ah, okay. You can do. You make a more strong your family. Okay. Okay. I say, why? God always with you. Huh? Yes. 사형제가 모두 목사인 집안. 양평에서 형제들과 목회하며 김태현 선교사는 청소년 사역과 지역 문화 사역으로 섬겨왔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2012년 52세의 나이에 필리핀 비난온한 빈민가로 향하게 하셨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여주셨다. 이에 순종한 김태현 선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복음 안에 꿈을 심어주고 있다. 어떤 애는 학교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줘야지. 이 아이들의 그런 삶의 질이 달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또 신분이 바뀌면서 또 저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회사에 가서도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 그 아이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신, 복음, 또 너희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태현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디사이플 메이킹 처치. 가난으로 얼룩진 아이들 마음에 교육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곳이다. 빈민가 아이들 중 매년 12명씩 뽑아 대학 장학금과 함께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12명씩 누적돼 현재 120명의 아이들이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수업들로 복음 안에 꿈을 키워가고 있다. 특별히 김태현 선교사는 합창을 지도하는데, 5 ways that to please God. First, sincere worship. Why we practice voice practice? Any song, any style, no problem. But God upset. But God wants. God the more pleased. God joy. Yeah. We practice magandang voice. Okay? And magand, beautiful harmony. 뭐 단순히 쟤네들이 뭐 하나의 뭐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악기를 가지고 뭐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전도에 상당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나가서 또 기타를 치면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 또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김태현 선교사와 시니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마을 전도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Can you sing a song, okay? Stand up, stand up. Exam. Exam. 이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키우기 위해 김태현 선교사는 전도길에 나서기 전 늘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하며 전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When you sing a song, come to dance, okay? No shy, shy, shy. Okay? When you like their house, you first greet, but kindly. 대학생들에게는 이제 사회 프로그램으로 사회 나가서 이제 지역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전도도 하고 방문해서 노인들을 위로도 하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토요일 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간다. 아이들 역시 이 가난한 비난온한 빈민가에서 자라왔기에 어려운 삶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확신으로 전한다. 사 Isaiah 41:10 sabi niya, ako ay sasa iyo, huwag kang matakot. Ako ay iyong Diyos, hindi ka dapat mangamba. Palalakasin kita at tutulungan. Iingatan at ililigtas. Naniniwala po ba kayo diyan, Ate Lydia? Opo. Amen. 지독한 가난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영혼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야, siempre saya dapat saka yung kagalingan ko. Nararamdaman ko naman lagi yun. So, lagi lang magano, laging tumawag lang lagi. Amen. Amen. When we talk about Jesus, many people can have a power, a hope, and the love that coming from our God. That's why we're happy and glad that we can do this kind of program or opportunity to share what we love, what we have. 제자들도 사실은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 커서 또 나름대로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스스로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대 속에 디사이플 메이킹 처치의 하루가 지나간다. 늦은 밤 김태현 선교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는 모니터의 글씨가 상당히 큰데 사실 김태현 선교사는 황반 변성으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 뭐 눈이 완전히 뭐 망가진 사람이니까 한쪽 눈은 지금 보이지 않고 왼쪽 눈으로 또 시력도 좋지 않으니까 남들이 보통 한 12포인트? 저는 한 20포인트 정도를 해야만 이제 강단에서 볼 때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포인트가 너무 크죠. 엄청 크죠. 네. 뿐만 아니라 김태현 선교사는 지난 2019년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당시 뼈와 척추까지 종양이 전이된 심각한 상태였는데 거의 전립선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임파선으로 다 퍼져 있었고 그다음에 세 군데로 뼈로 전이가 됐거든요. 억장이 내려앉죠. 너무 무서웠죠. 무서웠고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때의 감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많이 물었었어요. 하나님 저희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까? 내가 세상을 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야단이야 치지 않으시겠나? 그냥 잘했다 이러면서 나를 맞아주지 않겠나? 그런 좀 마음의 위로를 갖게 됐어요.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사명으로 채우게 하소서. 정말 이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모인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모님 초청 행사 공연이다. 오케이, 오케이. One little more. Like this. 우리 제자들이 부모님들에게 전도하는 일에는 좀 아무래도 좀 열심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서 부모님들을 초대하고 또 제자들이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가정을 전도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교실에서는 워십 댄스 연습이 한창인데 가르치는 이는 바로 아내 홍영욱 선교사. 워십 댄스를 가리키고 또 단원으로 활동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재능 또 제가 워십 댄스를 할 때 또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홍용욱 선교사 내외를 통해 가난과 무지 속에 살던 아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증거자로 세워지고 있듯 아이들 부모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며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다. I hope that they really make the audience see that there is faith, that there is hope in every obstacle, circumstances, because that's what the meaning of the songs they are going to perform this evening. 그렇게 땀으로 준비한 하루의 끝자락.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 부모와 가족들이 디사이플 메이킹 처치에 모였다. 오늘 공연 관람을 위해 100여 명이 찾았는데 북풍년, 워십 댄스 등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아이들.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아이들은 열심을 다한다. 가난이라는 이름 속에 꿈도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비난고난의 빈민가 아이들. 이제 아이들은 복음만의 꿈을 키워가며 어느덧 진정한 크리스천들로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선 김태현 선교사 내외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이 마을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다. This disciple making church is one of the biggest help in our family. Yes, a mother without work. My husband has not work also, but through the help of this church, especially Moksanim, my child Jane is now pastora. Is they help education from elementary, high school, then up to college. That's why me, my husband, and all of my children regularly attend worship. 우리는 누구나 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잔치도 하나의 그 또 하나의 초대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잔치는 뭐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같은 비나고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 주일 아침이 밝았다. 필리핀 비나고난 빈민가의 기적. 가난의 굴레 속에 꿈도 희망도 없던 이 땅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안에 꿈으로 무장된 이 제자들을 통해 비나고난 빈민가가 필리핀 복음화의 통로가 되길 김태현 홍용호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자신들의 삶이 이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와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랬던 것을 저들이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후견인 아니면 진짜 엄마 아빠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했던 필리핀 비나고난의 아이들. 김태현 홍용옥 선교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교육을 통해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주신 소명을 위해 남몰래 눈물로 헌신하고 있는 이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그리고 그 섬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선교사님 네 분은 필리핀의 리잘주 비나고난이라는 빈민가에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며 복음 안에 세우고 계십니다. 매년 12명씩 지금 계속해서 네. 장학생을 선발해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은 물론 다양한 악기와 또 합창 교육을 통해서 꿈을 키워주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 또는 신한은행 00-7000-3333으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김 선교사님 좀 참 특별한 게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시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필리핀에는 어떻게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부모님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사형제를 다 이렇게 목회자로 키워주셨어요. 네. 한국에서 우리 형제들이 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내외에게 이렇게 문화적 도구라고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네. 저희는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교회 청년들이 우리 필리핀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줄 네. 수 없느냐. 그래서 네 방학 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5명의 그 악기 주자들을 데리고 네. 들어갔죠. 바이올린, 뭐 클라리넷, 네. 뭐 피아노.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는 거의 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렇게 장성한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이 마치 도화선이 된 것처럼 그게 이제 양평으로 이어져 가지고
양평에 네 개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다 땅을 사게 됐어요. 네. 선교센터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저희 내외에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김태현 목사 내외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 저희는 이제 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비낭원 안에 가게 됐는데 그 비낭원이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네여서 저희들이 참 가서는 처음에 막막했지만 그냥 그렇게 또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늦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셨는데요. 홍영석 선교사님, 아니 정말 처음 필리핀 사역지에 가셨을 때 일단 가라고 해서 가셨지만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거기 주변 상황들이 저를 더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에 나가면 쓰레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다 있고 똥들이 그냥 바닥에 개똥들이 막 있어서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두 달에 저는 7kg가 체중이 감량이 되고 목사님은 6kg가 감량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약이 저 목 속으로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지나 보니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김성 교사님 지금 그 지역에서 조금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복음의 통로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서 참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나 언어는 난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답해서 이제 벽을 쳐다봤는데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 액자에 제가 걸어놓은 액자인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잘하는 말씀이고 제가 그거를 한국에서 어느 분이 써줘가지고 심지어 가져와서 그거를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잊고 있다가 그날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바로 이거지. 타송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거지. 제자 삼아야지. 맞아. 비낭원 안은 마치 필리핀의 갈릴리와 같은 곳이야. 큰 호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난한 그 어부들을 훈련시키셔서 3년 동안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든 것처럼 나는 여기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필리핀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매년 12명씩 저는 10년 동안 120명의 제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 얘네들한테 뭘 좀 더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황반변성으로 한 눈이 실명이 되시고 한쪽 눈도 지금 점점 보이지 않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또 4년 전쯤에는 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 어떠세요? 뭐 눈은 원래 제 약점이었고 뭐 또 과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황반 변성까지 오게 되고 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보여주시는 이 그냥 분량대로 보면서 사역을 해요. 한 7년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15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되는데 딱 한 절반 그러니까 전반기를 하고 나서 몸에 좀 이상이 오더라고요.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체크를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참 아이들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대회 전국 대회 나가서 또 우승도 하고 한국 순회 공연도 한 두 차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근데 갑자기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전이가 돼서 수술이 안 되는 참 너무 막막했죠. 너무 막막하고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뭐 그런 진짜 뭐 절망감을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나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좌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네. 점점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걱정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네. 마치 뭐 하늘길이 막혀버리니까 필리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수치는 자꾸 높아져가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없나.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쭉 공연 활동도 하고 초청도 받아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마음도 바뀌고 제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인사할 때 기도했니? 성경 읽었니가 인사였는데 이제는 연습했어? 얘네들도 공연을 자주 하니까 공연 팀만 오면 뭐 이렇게 꾸미고 보니까 얘네들이요 연예인이 돼가더라고요. 아. 엔터테인먼트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었지. 내가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아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뭐 철저히 제가 회개를 하고 이 아이들을 다시 진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거는 도구일 뿐인데 이것이 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됐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최고로 제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주신 것은 후반전을 잘하라 하는 그 중간에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프타임. 하프타임을 너무너무 저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이 딱 지시하시듯이. 그럼 병마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역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실 땐 아마 그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의미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또. 알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성현사님 몰래 아이들을 인터뷰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지금 처음 보실 텐데 몰래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목사님, 사모님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study because I also have seven siblings in my family. There is a lot of circumstances and also a lot of financial problems happening in my life. Because of you, I found out my skills and I can now go into college because of you. Not only because you are helping us financially, but you are also helping us to mold us and to know Christ. Not only me and my family, but also the church and the society to help the poor and to help those who are unjust. I'll never forget all of your support to me and also my family. I'll always pray for you to God and your family. Thank you so much. 아이들이 이런 마음인 거 알고 계셨어요?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 했는데 애들이 잘 표현을 잘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저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고마워. 너무 귀한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현 선교사님, 홍영호 선교사님 언제까지 그곳에서 아이들을 품고 사역을 하실 것 같으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시급한 게 필요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대학에 가고 싶대요. 대학에 가는데 그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데 필리핀에서는 한 달에 5만 원씩 4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어요. 1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까지 한 50명 정도의 제자를 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이 17명, 17명 정도가 이제 졸업이 됐어요. 아직도 한... 60~70명 아이들이 하이스쿨, 뭐 엘레멘터리 이제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에게는 정말 장학금이 절실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도와주세요. 이게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보내줬으면 좋겠고 이제 한 10년 정도 아이들이 악기도 써보고 네. 뭐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아노도 다 습기가 차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엄마잖아요. 네. 엄마니까 먹여야 하는 그 사명이 있죠. 네.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저희 MT를 했었어요. 세 그룹을 나눠서 MT를 하는데 아침을 준비를 1박 2일 하면서 MT를 하거든요. 근데 아침을 딱 차려주는데 제자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아침을 먹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고 마음이 많이 먹먹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주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먹이는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마다 저는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 뭐 해주고 싶으면 뭐 해줬으면 좋겠니? 그러면 밥 주세요 그러거든요. 먹을 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주일날마다 그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이 들고 예 많이 더블이 됐죠 그 가격도. 그리고 애들을 교육시킬 때마다 먹여야 하니까 그것들이 저에게는 어릴 때는 이제 부담으로 좀 와지죠. 네. 그래서 뭐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리고 또 입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다 들어갈 때는 제가 많은 그 옷가지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로 붙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우까이우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자회라고 하죠. 그거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입는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입은 옷들 보면 한국 옷들이 많이 있어요. 아,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필리핀 사회가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김태현, 홍용욱 두 분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김태현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두 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전립선 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사 남은 시간이 지금의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홍성교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매일 샘솟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제자로 키워진 아이들이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이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게 아버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나눌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사 그 아이들이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와서 하나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싶으나 학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돕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세임을 얻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무서웠어요.
첫 기억으로는 마을이 너무 지저분하고 집안을 들여다보면 장판도 없고 그냥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살고 내가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의 어떻게 살았어요 삶이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 목회 코스에 이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저에겐 내 삶의 새로운 보너스다 주 부르심 따라 김태현, 홍영욱 선교사님 네 분은 필리핀의 리잘주 비낭운안이라는 빈민가에서 가난으로 얼룩진 그곳 아이들을 품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매년 12명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은 물론 다양한 악기와 또 합창 교육들을 통해서 꿈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암투병도 또 한쪽 눈의 실명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신 두 분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1000-1004 또는 신한은행 007-000-3333으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000 미라클을 진행하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이에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의 서명 운동 동참이 정말 절실한데요. 네. 동참 방법도 어렵지 않죠, 목사님?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서명 운동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이 이 서명운동을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이 개정되면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알려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CTS 가족 여러분들이 서명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